말이 없어? 네가 원하던 신용그룹 부회장 자리를 주겠다는데 왜 그러고 있어? 아버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네. 하긴 정몽주도 이방원을 믿을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 셰빈 다르다. 난 이미 살 만큼 살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야. 너만 계산한 줄 아니? 난 더 철저한 계산을 했다. 그러니 돌아오거라. 비자금 장부 하나에 너무 많은 걸 베팅하셨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넌 내가 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넘겨주는 게 고작 비자금 장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비자금 장부, 그래, 중요하지. 아니, 아주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 그룹의 존폐가 달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내다보는 건 더 큰 문제다. 너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뭐라고 화답했는 줄 아니?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없다고 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며느리로서 또 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우리 집안에 충성을 다해라. 네 딸들을 생각해. 너는 네 딸들이 너처럼 힘들게 이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길 바라는 거니? 네 딸들은 점점 자라날 것이다. 아마 네 딸들도 널 닮아 너의 야망을 물려받게 될 것이야. 그런 애들에게 너와 똑같은 전철을 받게 만들려고 이러니? 그러지 말거라. 네가 그 고통, 그 어려움 당해봐서 잘 알잖니. 네가 여기서 한 걸음만 참는다면 걔네들의 야망이 장차 그룹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 그러면 너도 좋고 걔네들도 좋고 그룹도 좋을 거 아니냐? 다음 주가 내 생일이다. 네가 끓여준 아홉국을 먹고 싶은데 어떠니? 난 미역국보다 아홉국을 더 좋아하지. 그래서 네가 해년마다 끓여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도 이 셰비가 좀 얻어먹을 수 있겠니? 당신 뭐야? 당신 이러고도 나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자금 장부를 내놓으랬더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가신 새끼를 몸통이라고 내놔. 내가 저 딸 자식 잡아놓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아? 그럴 줄 안다면 당신 오산이야. 왜 말이 없어? 당신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유리우진, 뛰지 말고 여기서 장난치면 안 돼. 네, 엄마. 아, 죄송합니다, 검사님. 애들하고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 문제라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여긴 밖이고 또 지금은 제가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당신이 생각할 게 대체 뭔데? 글쎄요. 뭘 생각해야 할지는 지금부터 생각해볼 참입니다. 그러니 성질 급한 검사님, 끊으세요. 다음에 통화하시죠. 이봐, 홍혜정 씨. 애들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끊어요. 끊습니다. 이봐요. 너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왜 그 새를 못 참고 또 전화질이야? 그러니까 나 풀어내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도망을 다녀야 되냐고요? 그냥 있을 만큼 있어. 어차피 지금 감옥에 들어가나 숨어서 지내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뭘 그래. 내가 잡히면 나 혼자만 죽을 줄 알아요? 이 바닥 사모들 내가 다 엮어 넣어버릴 거야. 다들 모여서 날 빼낼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가 어쩌고 어째요? 거기서 내 덕 안 본 사모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 그림 안 들어간 집 구석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라고요. 아니 뭐야 너 아니 얘가 지금 어디서 감히. 다시 한번 말하지 마. 나 절대 혼자 죽지 않아. 알았어? 야, 남미. 야! 치.
계세요. 꿈꿈의 밤거리. 아유, 아버님 오늘 기분 좋으시다. 아, 좋다. 나는 약국. 아버님 오셨어. 꽃파는 아가씨, 꽃만 사주시오. 그리운 영란의 꽃. 아, 아싸, 아버님, 제가 술 한 잔 더 받아볼까요? 술. 아이, 네. 좀 가만히 있어. 아버님, 왜 이러세요? 목소리며 그 가슴에 폭 안겨서 따라갈래요. 별들이 속은 속은. 얼마나 드셨어요? 소주 3병. 기분 좋으세요? 아유, 스트레스 확 풀렸어. 아버지도 스트레스 받으세요? 오, 스트레스 받지. 너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 받아, 임마. 강서방원. 몰라요. 요 며칠은 연락 없어요. 정말 안 살 거야? 아버지. 아버지 한번 봐주라. 어? 아버지 너한테 이렇게 빌게. 한번 봐주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야, 임마. 자식 이혼하는 거 부모한테는 정말 큰일이야. 니들이랑 저랑 부부 찍어버리면 그만인지 몰라도 애비한테는 정말 큰일이야. 사돈대들도 있고 가순 사람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가서 뭐라고 그래. 애비는 너 평생 자랑하는 거 하나로 평생 살아왔는데 내 딸 이혼이 됐다고 말 어떻게 해, 이 자식아. 한번 봐주라. 딱 한 번 봐주라. 딱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뻐요, 착해요, 유명해요. 아주 훌륭해요.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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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어, 고맙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아, 당신 그 환절기면 알러지 있지? 그래서요? 근데 감자탕에 청양고추 팍 넣어가지고 얼큰하게 밥 한 그릇 뚝딱 말아먹고 나면 금방 낫잖아.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사주는 거 아니야. 아, 그 민정이 그 결혼식 가서 사람들 많은데 차가운 뷔페 먹느니 여기서 나하고 감자탕 한 그릇 뚝딱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말고 우리 소주 한잔 할까? 이모, 여기 저 소주 한 병 주세요. 당신이 뭔데요? 남편이잖아.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아직까지 당신 남편 맞잖아. 자, 그러지 말고 먹자, 어? 어, 주세요, 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잔 주시고.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자. 에이. 민정 엄마 그러지 말고 먹으라니까. 먹어봐. 에이. 내가 이런다고 다시 돌아갈 줄 알아요? 누가 돌아오라니? 그냥 감자탕 먹자고. 감자탕 드시고 가시라고요. 내가 고이 보내드릴게. 아이고, 당신이 참 잘도 고이 보내주겠다. 야, 이러지 말아요. 당신 이러는 거 어디 한두 번인 줄 알아요? 결혼 생활 내내도
나 괴롭히다가 내가 화 안 풀고 있으면 그래서 당신 생활 힘들어봐 장모한테 그러죠? 야 자구야 니네 엄마랑 감자탕이나 먹으러 갈까? 그러면 속도 없는 우리는 못 이기는 척 내 아빠 그리고 따라가서 감자탕이나 얻어먹고 또 똑같은 생활 당신은 우리 무시하고 우리는 당신 기다리고 당신은 딴 여자 만나고 그래도 우리는 당신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감자탕이나 먹으러 오는 날에는 또 도로 없었던 일 되고 도로 없었던 일 되던 거 나 이제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아 그래 그럼 좋아 좋아 항복 내 항복할게 어? 야 봐봐 어? 나 수건 던진다 항복 내가 아 지금 사람들 보는데 뭐 하는 거예요? 뭐 어때서? 뭐 보고 싶으면 보라 그래. 어차피 코리안 TV 쫓겨날 때도 뭐 개망신 다 당하고 쫓겨나는데 뭐 이까지 거 무릎 좀 꿇는 거 보여주는 게 뭐 어때서? 장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다.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장우하고 당신 괴롭히고 또 바람 핀 거 미안해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장우 엄마야 내가 이렇게 빚게 응? 아유 참 아, 왜 어디 가려고 감자탕 먹고 가 이 감자탕 이거 당신이가 실컷 먹어요 알았어요? 야 장우 엄마야 야 장우 엄마야 아우 장우 엄마야 아우 왜 그래? 괜찮아? 됐어요. 운전이나 잘해요. 아주머니 오늘 아침 뭐예요? 그리고 이거 와인잔을 왜 안 치우고 두셨어요? 동서 일찍 일어났네요. 오랜만이에요, 동서. 대표님. 부대표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왜 전화도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기 부대표님 대표님 소식 모르세요? 네? 저기 일주일 동안 부대표님은 물론이고 대표님도 소식이 없어서요. 저기 누가 와서 대표님하고 부대표님을 계속 찾았어요. 누가요?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건 영장이고요. 김현우 씨죠? 네, 그렇습니다만. 신영그룹 건설자금 횡령 사건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행해. 예. 뭐?